제가 너무 우울해서 화분을 샀어요. 왜 우울한데? 뭔 일이야? 그러니까. 우울한데 왜 화분을 사요?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. 민이한테. 너무 우울해서 빵을 샀어. 어,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? 무슨 빵을 샀어? 무슨 빵? 아니 우울한데 왜 빵을 사? 오케이. 자, 두 번째. 그것도 맞아요. 두 번째. 제가 오늘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드라이 샴푸를 머리 감았어요. 이거 뭔 소리야? 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. 그렇죠. 드라이 샴푸가 피곤에 좋은가?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. 피곤한데 왜 드라이 샴푸를 자, 해? 여러분들. 티는 감정보다 결과인 화분. 드라이 샴푸가 뭐야? 이러고 있죠. 여기는 드라이 샴푸가 피로에 그게 좋나? 이런 초점을 두는 편이고 근데 F는 결과보다는 감정. 왜 우울한데? 여기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어. 무슨 일 있어? 이렇게 반을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우울한데 왜 화분을 사냐고. 계속 나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? 화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. 지금 우울하다고 그러니까 우울한데 어찌 됐든 화분을 산 거잖아. 우울해서 화분을 샀다니까요. 왜 샀냐고. 아니 내가 우울하니까. 그럼 화분을 사면 우울이 좀 가시나? 그게 진짜 트리플 티다. 티티티. 정피돈 씨. 티돈. 피돈 씨 얘기는 티돈. 아니 이상한데 우울한데 왜 화분을 사지? 이해가 근데 되네. 정말 튄 것 같아요.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러네. 사고형 이제 사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감정은 됐고 아니 왜 우울하다고 해서 왜 화분을 사? 우울하다고 왜 빵을 사? 도대체 빵이 무슨 도움이 되는데 화분을 사면 뭐 우울한 기분이 나아져? 데이터 있어? 근거 있어? 이런 게 이제 T들이고 F는 화분, 빵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. 중요한 거 없어요. 우울하고 힘들겠다. 왜 우울해졌을까? 그냥 단 한마디. 왜 우울한데? 그냥 그 말이 그 말이 듣고 싶을 그러면 편이에요. 나 우울해. 까지만.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왜 우울해? 그렇지. 이렇게 되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우울해서 화분을 우울한데 왜 화분을? 어, 헷갈리는 거지. 그러니까 뭐지? 뭐가 더 중요한 거지?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. 그러니까요. 오늘도 제가 감기에 지금 3일째 걸려 있어요. 차 안에서 제가 기침을 계속했어요. 그러니까 딱 초반에 약 먹었어? 아니 뭐 제가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어제도 와서 수액 줬죠. 뭐 주사 주지. 뭐 못 해준 게 없는데? 그다음에 뭐 더 이상 묻지 않아요. 그리고 한 20분을 가. 근데 그런데 제가 기침을 계속 하니까 매니저는 이제 F인 거야. 언니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어떻게 오늘 녹화인데 큰일이네요. 이렇게 딱 얘기를 너무 좋다. 내가 아 그러게 말이야. 그래도 이따 방송은 어떻게 잘 나오게 원장님이 약은 주셨어.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 마디도 없고. 그 얘기 됐어요. 네. 지금 물 많이 마시고 말을 하지 마. 목을 최대한 아껴라. 근데 이게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이러니까 와.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저는 F로 접근을 하고 모든 사안에서 T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구간들이 네. 있어요. 아? 아파. 아파. 문 닫고 잤어. 자고 있어. 아파? 어디가 아파? 나 머리 너무 아파. 아 이거 얼마나 아파. 나 너무 머리 깨질 것 같아. 언제부터 아팠어? 나 오늘 아침부터. 근데 그럼 뭐 약은 챙겨 먹었어? 약 챙겨 먹었어. 진짜? 나 좀만 잘게 좀 아니 지금 여보 지금 잘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보. 뭐 어떻게 해줄 거야 내가? 치마 문 닫고 나가. 아니 여보 지금 여보 알 거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. 닥치라고. 그러니까 일인 생각보다는 또 그러네. 쉬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으니까 온전히 그 휴식 시간을 리커버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. 지켜줬다. 정확하게 어제 저희 집에 네. 어제 집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네. 자고 있더라고요. 너무 아팠어요 진짜.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? 아,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마디 정도 뭐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. 네,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이 감정 반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부는 배우자는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을 늘 그래도 흐름을 좀 잘 살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평소와 다를 때는 그냥 어디가 아파? 아유, 그럼 이렇게 짚어도 보고 아유, 열이 나네. 아이고 좀 쉬어. 아유, 아프겠다. 이 정도의 감정은 그렇지.
공감을 하고 살펴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것마저 없으면 마음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. 비빌 언덕.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외롭거든요. 와이프한테 쓸 네. F가 없군요. 맞아. 정확한 표현이에요. 저한테까지는 그 F를 쓰지 않는 거죠. 아니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T와 F가 살아갈 때 F는 서운할 때가 많아. 맞아요. 마음이 좀 서운한 거야. 항상 서운해요. 항상. 아니 그러면 진짜 정민 씨가 요리했을 때 남편분 반응은 어때요? 아 요리하면 떨면 많지. 신혼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매일 다른 요리를 해줬어요. 와, 진짜. 직접? 파이팅이다, 파이팅. 직접. 와. 진짜 생닭도 잡아서 뭐 해보고. 와. 문어 사가지고 연포탕 끓이고 진짜 김치전 해가지고 맨날 막 하여튼 엄청 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저보고 뭐 참 맛있는 한 끼였어. 그렇게 하고 끝이. 아, 이런 거예요. 아,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건조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. 저는 그 말 나도 되게 따뜻하게 네. 얘기해요. 심지어 분만이 실이에요. 분만이. 분만. 내가 지금 피가 점점 세지. 7시간째 진통을 하고 있는데 남편 나 좀 작게. 저는 진통을 하고 있어요. 나는 진통이 확 왔다 확 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나 좀 잘게. 왜냐하면 난 내일 진료를 가야 하니까. 첫째 때 얘기했지? 첫째 때. 첫째 때 진통이 길어져서 그 조그만 침대에서 계속 있었거든요. 네. 이따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, 저도. 잘게라고 한 적은 없고. 잘게라고 말했어요. 너무 졸리라고 할 수 있지. 그러다 콜 걸고 잤다고 되게 긴장이 뭐라 했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앞에 사우나에 가서 몸 싹 씻고 이제 혼자 진료 보러 가셨고. 아니지, 애기는. 아닌데, 나 생각보다 가지 않았어. 갔고, 사우나에 갔다 갔고, 심지어 본인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의 유도분만을 하잖아요. 왜 우리 촉진제를 맞으니까 자연분만이었지만, 아이의 나오는 시간을 맞춰서 진료를 다 보고, 점심시간에 택시를 타고 와서 탯줄을 자르고, 다시 아빠 갈게! 이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봤어요. 자꾸 지금 제가 이정민 아나운서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지금 꽂힌 것 같아요. 자꾸 티를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나 무슨 냉혈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쓰레기. 네. 진짜 그런 식으로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의 그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티를 너무 이렇게 궁지로 모는 게 있다. 아하. 어떻게 좀 컸는지, 좀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좀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럼 뭐 얘기를 해볼까요? 우리 정민 씨는 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크셨어요? 저는 이제 굳이 FT로 따지면은 F성향의 부모님하고 자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가족은 누가 생일이면 다 이렇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촛불을 불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파티를 했어요. 항상. 근데 남편은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그댁에도 이제 아버님 생신, 어머님 생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놈의 케이크 좀 그만하라고. 그러니까 본인은 그 케이크를 불고 막 축하를 받고 노래를 하고 모자를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.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. 케이크 왜 해?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상처.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뚝뚝이죠. 근데 그건 사실 뭐 TF라보다는 이제 부모님 성향이 충청도 분이고 츤데레 스타일이시죠. 그러니까 츤데레. 다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정서적인 교감. 도드라지는 행동. 축하한다, 널 사랑해, 아니면 뭐 카드를 편지 쓰고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되게 신선했어요. 그래서 그 처가 댁은 다 편지를 꼭 쓰고 지금도 가끔 저한테 뭐 편지라도 주시면 나도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. 뭐 이런. 답장 써야지.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지. 답장. 디얼 마이 장모님 미니스. 사실 좀 아직도 좀 어렵긴 해요. 그 편지 속을 다시 답장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건. 그래서 저는 진짜 맛있는 한 끼를 뭐 대접해 이런 건 좋지만 제가 오죽하면은 남편한테 10주년 결혼 기념 선물로 편지를 써달라 그랬어요. 그 마음을 좀 보고 싶은 거죠. 선물도 필요 없고 그냥 편지 한 장 써주면 좋겠다. 힘들었어요. 편지 이걸 되게 악필이거든요. 글씨를